어젯밤 서울 서대문구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버스 4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. 이 지역 다녀보신 분들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. 전용 차로 아주 폭이 좁고 또 이 줄지어 달리는 상황이라서 늘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. 장윤정 기자입니다. 버스 전용 차로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. 앞유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.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버스 전용 차로에서 버스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. 확인하시고 천천히 나오세요. 일산 방향으로 가던 버스 3대가 연달아 부딪히고 맞은편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가던 버스 1대가 부딪힌 겁니다. 첫 번째 버스가 급주동하면서 뒤에서 오던 이제 버스들이 경제적으로 추돌한 것 같거든요.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병원 후송된 분들 10명인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당시에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연락 오신 분들이 조금씩 있는데. 사고가 난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. 평소에도 이렇게 폭이 좁은 차로를 고속으로 줄지어 달리는 대열 운행이 잦아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. 도로교통법상 2대 이상의 차량이 줄지어 다니면서 위험을 끼쳐선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전용 차로는 한 번 속도를 올리면 사고를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. 지난 2017년 9월에도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근처 버스 전용 차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나 버스기사 1명이 숨지고 승객 9명이 다쳤습니다. TV조선 장윤정입니다.